진입할 수 없는 교차로 사고라고 하셨는데요. 진입할 수 없는 교차로? 진입할 수 없는 교차로 어떤 데인가요? 차단되어 있나요? 막혀 있나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출근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셨다는데요. 풀박차 운전자의 아드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풀박차가 좁은 길을 갑니다. 중앙선이 없는 좁은 길이죠? 트럭이 오죠? 아이쿠, 어허, 아이쿠. 이 사고 이후에 전봇대를 또 들이받으셨다는데요. 풀박차도 속도가 상당히 있어 보이죠? 이때, 요 차랑 풀박차랑 요 사고 지점까지 풀박차가 먼저 갈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더라도 큰 기계차가 오면은 양보해 줘야 되죠. 근데 그러지 않고 풀박차도 그대로 들어가다가 꽝. 상대차는 풀박차를 봤대요. 이 트럭은 풀박차를 보고 내가 빨리 먼저 지나가야지 하면서 속도를 더 높이다 사고 났답니다. 풀박차는 저 트럭을 못 봤거나 아니면 풀박차도 내가 먼저 지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 트럭은 이것이 도로 공사가 아직 안 끝났대요. 도로 공사 끝나지 않은 곳에 트럭이 달려왔답니다. 이렇게. 근데 도로 공사 끝나지 않았다더라도 이거요, 플라스틱 통으로 여기다가 여기도 막고 여기도 막고 여기도 막고 다 막히는데 거기다가 슉 이렇게 빠져나가려다가 사고 났다 그러면 트럭을 가해차라고 볼수 있겠지만 이거는 요 사이로 충분히 지나갈 수 있어요. 공사는 끝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차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차가 지나갈 수 있다고 그러면 몇 팀에서는 현실을 보고 갑니다. 현실. 만약에 저기가 차량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면 더 확실하게 통제를 해야 돼요. 차가 좀더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이런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런 데로 빠지고 좀더 가다가 또 이렇게 빠지는 데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트럭은 그런 곳을 가기 위해서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도로를 달린 겁니다.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현실적으로 차가 달릴 수 있는 쪽이에요, 상대는. 더 넓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블박차가 잘못이 더커 보입니다. 저는 블박차 잘못 70, 상대차 30으로 얘기했는데요. 80대 20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80대 20은 아니고, 왜냐면 상대차도 속도를 줄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밟았잖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도로공사 끝나지 않고 가지 말라는데 왜 들어갔느냐 해서 상대차 40, 블박차 60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영상을 딱 보면서 70대 30이 생각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로공사 중이니까 도로공사 중인 곳은 도로공사 끝나지 않았으면 차가 다니지 말아야 되는데 왜 차가 다니느냐. 그래서 상대가 더 많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차가 갈수 있는 곳이면은 그러면은 좁은 길차가 더 조심해야 됩니다.